대리모를 구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요. 또는 해외 여성들이 국내에 와서 대리모 역할하는 경우. 네. 이런 걸 글로벌 비즈니스화되는 문제. 그리고 또 모가 대리모였던 산업의 문제. 네. 이런 걸 2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절하신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된 거고. 줄 때도 현찰로 이렇게 줘야 되고. 에리핀, 하늘산, 강모디안, 우리인 이런 부분. 나이다는 정말 순간부터는 모든 권리를 다 잃게 돼요. 데려오는 게 어려운 거지. 나 난민 비자를 신청을 했거든요. 대리모가 금지하는데 그 집에서 났다고 신고를 하든가. 내가 출산한 아이가 있는데 내가 낳습니다. 아, 참 이게 감이 잘 안 잡히긴 하는데 네. 이 한국에서는 대리모가 불법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도 대리모 시장이 있긴 있을 텐데 그게 회색지대에 있는 건지. 엄밀하게 또... 정의가 없어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법의 사각지대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아, 불법도 아니고? 예,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현재까지 정자를 네. 팔고 난자를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명윤리법의 23조에 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체 일부니까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 대리모 산업은 자궁을 대여 10개월간 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뭐 신체 일부를 떼내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법은 아직까지는 규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합법인 나라도 있고요. 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려면 최소 13시간은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머나먼 땅 우크라이나. 이름도 생소한 이 나라에 한국인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들이 있습니다. народиться в листопаді. 3 листопада повинна народитися ця дитина. Які національність мають ваші дитини? З Кореї. 그녀의 뱃속에선 지금 한국인 부부의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Перший раз я стала сурогатною матір'ю в 2016 році. В 2017 році народила хлопчика. В 2018 році стала повторно і 2019-му народила дівчинку. Родителям з якої там Кореї. 이것도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비용이 꽤 클 것 같은데 네.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대략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보고요. 아. 그거는 이제 병원에 내는 돈이에요. 병원에요? 예. 네. 왜냐하면 대리모에게 주는 돈, 병원에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본인이 타고 가는 비행기 값, 네. 거기서 체류하는 비용, 네. 또 거기서 다니는 비용 네. 이런 것들은 또 별도예요. 그럼 병원에 지금 8천에서 1억 정도가 병원에 네. 내고 네. 대리모한테 따로 지불하는 돈이? 아, 그럼 대리모까지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예. 그 아. 나라에서는 상당한 돈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 병원 입장에서도 그 대리모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 네네. 이겠네요. 수술도 해주고 뭐 그렇죠. 이렇게. 그 나라는 법으로 인정을 하니까. 아, 그래서 비용이 이제 네네. 한 1억 원 정도 드는. 아마 저희들은 의료 관광 활성화를 하는 나라들 꽤 있는데 의료 네. 산업화나 이런 것들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난임 부부들이 우크라이나를 찾기 시작한 것은 4, 5년 전. 이 먼 데까지 대리모를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Ще декілька років тому більшість клієнтів з Азії їхали до Таїланду та до Індії щодо таких програм сурогатн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Ну, ці цих країнах заборонили, і тоді вони стали шукати інші країни. Тому вони їдуть до України. 직접 만나보셨어요? 해외 대리모. 어떤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이 대리모를 10개월 하고 나서 집을 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예 유학을 보내려고 남편 직업이 소방수거든요. 네.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아예 유학 보내고 싶어서 자기가 대리모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본인들 일종의 부업 같은 네네네. 개념으로 실제 그 이런 경우가 있냐면 또 아프리카 같은 데 빈곤 여성들이 전부 대리모가 돼서 예를 들면 킴 카다시안 같이 유명한 모델은 대리모가 났어요. 아, 그래요? 전 몸매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아. 제3세계 빈곤 여성들이 이 대리모 역할을 하고 이 빈곤 산업화 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자궁이 성산업화 되는 문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단지 뭐 난임 불임 뭐 이런 문제를 네네. 넘어서는 절박한 분도 있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게 귀찮아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 걸쳐서 관련된 내용 보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젤리의 대리모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아기와 헤어지는 일이 쉽지 않았을 터. 심플이 아노 넓은 꽃대로 갈랑한 군단가 핑크세 인디언 사키노 약 아까워 요 저 마이너기 20분 먹어요. 국송 이사빠 마이너기 20분 먹어요. 고베리랑 헤라파시 가세 아노 pero kung normal ako, okay lang.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